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저는 서울대 의대 교수 조비룡입니다. 최근 방송인 유채영 씨가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가수 임윤택 씨가, 앞서 2009년에는 영화 배우 장진영 씨가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젊은 스타들의 목숨을 연이어 앗아간 위암은 한국인에서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암인데요. 오늘은 위암, 특히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위암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봅니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서울대학교 암병원 위암센터장 양황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조비룡 교수님. 예, 방송에서 늘 유쾌한 모습만 보여줬던 유채영 씨의 암 투병과 사망 소식에 많은 분들이 슬퍼하셨습니다. 이제 갓 마흔을 넘긴 나이인데 다른 암에 비해 위암이 젊은 층에서 유병률이 더 높은 건 아니죠? 네, 우리나라의 대표 암이 위암입니다. 특히 이제 위암은 60대, 50대의 조금 장년층에 많은 암이죠. 오히려 젊은 층은 위암의 발생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은 네. 특별히 젊은 층에 위암이 많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유채영 씨뿐 아니라 울랄라 세션의 가수 임윤택 씨도 지난해 위암 투명 중에 사망했고요. 톱스타였던 영화배우 장진영 씨도 위암 선고를 받은 지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두 스타들의 나이는 당시 모두 30대였는데 이렇게 젊은 스타들이 암으로 요절하다 보니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젊은 사람에게서 암이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또 전이도 잘 되고 그래서 빨리 사망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 설명까지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또 여러 가지 호르몬 활동도 왕성하다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암을 빨리 진행시키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이제 정황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늦게 발견되신 분들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암 환자에 있어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따져보면은 그 연령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언제 발견했느냐죠. 대부분의 젊은 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늦게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1년 이내에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들은 증상을 무시했거나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미 늦게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후가 나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암 수술이나 치료 뒤에 예후가 사실은 연령대보다는 다른 원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위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환자가 얼마나 살 것이냐, 재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에 있어서 그 결정 요인은 암이 얼마나 깊이 뚫고 들어갔느냐 그것이 네.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암은 주변의 림프절, 림프관을 따라서 퍼지게 되는데 그 림프절의 전이가 몇 군데 가 있느냐.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깊이가 얕을수록 조기 위암일수록 재발률이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또 주변의 림프절 전이가 안 간 분이면은 여러 개 전이가 가 있는 환자보다 그 예후가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위암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부분을 저도 봤었는데 이 저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40대부터 국가검진으로 위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으로 발견돼서 오는 경우보다는 불편해서 증상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저희 검진센터나 가정의학과에서는 확실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우리나라의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80년대 조기 위암의 퍼센트가 한 20%, 그것도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죠. 그런데 네. 지금 최근에는 이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특히 이제 40대 이후에 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 40대 이후 연령분들의 조기 위암 퍼센트는 상당히 급속히 늘었고요. 그렇지만 네. 상대적으로 40대 이전의 젊은 층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상이 나타나서야만 병을 찾게 되니까 정말 한창 나이에
건강해 보이는데 이미 뱃속은 사기 위암인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는 직장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신체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위내시경 검사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외래에서도 보면은 젊은 층의 환자분들의 조기 위암 퍼센트가 40대 이후만큼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 경우들을 보면 신체 검사 받다가 네. 위내시경 검사 받았다 또는 친구 따라갔다가 나도 위내시경 검사 받았다 이런 경우들이죠. 예. 네. 예, 암이 그렇습니다. 증상 이야기가 나오면 이미 이제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후가 나쁘게 되고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아봐라. 이런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증상이 없는 가운데 위내시경을 검사해서 발견된 위암 환자는 한 80%가 조기 위암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증상이 없죠. 근데 증상이 있어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이 발견된 분들의 가장 흔한 증상은 상복부가 쓰리다 또는 상복부가 불편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상복부 통증과 유사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환자분들이 하예요. 소화가 안 된다, 더부룩하다 등등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증상은 또 우리가 흔히 위염이나 이런 증상하고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게 되는데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검진을 한번 고려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예, 예. 물론 이제 아주 전형적인 위암과 연관된 증상들은 이제 출혈에 의한 것들, 그래서 변이 새카맣게, 그래서 우리 흑색변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네. 흑색변이라든지 또 아주 심하면은 피가 장을 통해서 내려가기도 전에 위에 꽉 차가지고 이제 토하게 되지 않습니까? 피를 토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그건 이제 응급실로들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 또 아주 늦게 발견하는 경우는 배에서 뭐가 만져집니다 하고 오시는 분이 아직도 있으셔요. 예. 네, 그런 경우들은 네. 사실 너무 늦으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예. 네, 그래서 거듭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속이 쓰리다 이 정도만으로도 상당히 병이 진척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끔씩 또 어떤 분들은 이 너무 예민하셔서 포금하고 그 다음날 위장 안 좋은 것, 그 다음에 과식하고 소화 잘 안 되는 것, 이런 거로도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걸 잘 조절했을 때 괜찮아지면 일반적으로 괜찮은 부분을 저희들이 안정을 시키고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든지 규칙적으로 제대로 식사하는데도 문제가 되면 저희들도 이제 추가적인 위내시경이나 이런 검사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조비령 교수님께서 지금 정리해 주신 것에 제가 하나 첨언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증상에 근거한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죠. 예. 그래서 네. 우리가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라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했을 때 위암이 많이 진행될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한 2년에 한 번 하면 80%가 조기 위암이니까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겠다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 위암이 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유난히도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원인은 혹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 3개국이 세계의 위암 발생 탑 3위권의 나라들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일본, 중국 이런 식이고 그 세 나라의 그러면은 이제 공통점을 이제 들여다들 봤겠죠. 예. 그래서 여러 역학조사도 해보고 하는데 우선 헬리코박터 파일로이드라는 균에 감염이 높다 하는 거가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식생활 습관인데 우리가 과거부터 생선이나 이런 거를 보관하는 방법이 냉장고가 있기 전에는 소금에 절이는 방법 밖에 없었죠. 소금에 절여서 음식을 먹는 습관하고 상당히 연관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안 그래도 헬리코박터 일반인들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뭐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잠깐 선생님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네. 위에서 자라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리고 이것이 염증이 이제 점점 지속되면서 암의 전 단계가 되고 그래서 위암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실 내에서의 실험적 연구 결과가 그런 연관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그러면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사람들은 균을 없애면은 위암이 안 생기느냐
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실제 임상 연구에서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위 내시경 했는데 헬리코박터 큐는 있는데 의사가 치료하지 마라 그런다 이렇게 궁금해서 여쭙기도 하는데 네. 교수님은 환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든 분들에게 감염이 있으니까 제기는 하세요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궤양이 있거나 증상이 있거나 네. 이럴 때만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럼 위 궤양이 있다든지 위 궤양은 이제 궤양 치료의 중요한 요소이니까 그렇고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스피린 같이 위에 이제 문제가 되는 약을 쓰거나 이럴 경우에 아마 담당 선생님들이 헬리코박터 치료하자고 할 테니까 그때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음식 외에도 이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유전적인 요인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잘 알려진 것들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헬리코박터 파일럿이나 또는 소금에 절인 염장식품 우리나라 좀 젓갈 같은 것들도 해당되겠는데요. 그런 이외 요인들로는 아주 강한 거는 아니지만은 전형적인 발암물질인 흡연 또 일부 알코올 섭취도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요소들을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도 위암을 여전히 많이 앓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부분은 역시 식생활하고 연관이 있다는 게 이미 많은 역학조사에서 나와 있고요. 어떤 가족 내에 보면 위암 환자가 많은 가족들이 아주 드물지만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전자 요인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개 그 집안의 가족 구성원들이 알죠. 아, 그렇기 때문에 검진도 더 자주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위암센터에 유전 상담 같은 것도 오시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염기서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가족력이 있으면 좀 더 빨리 그다음에 예. 좀 더 자주 위암 검진을 받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사실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고 요즘 이제 만성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하는데 네. 직장 생활하시면서 위암에 걸리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 가족분들이나 생존에 있을 때도 그 본인들이 그런 연관,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업무하고의 연관으로 많은 자문도 오고 합니다만은 스트레스가 위암하고 연관이 있다는 충분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네, 짠 음식이 안 좋고 채소나 과일이 도움이 되고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암 예방을 위한 일반인들의 습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눈 중에 보면 음식하고 상관이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은 많은 이제 성인들은 이미 식생활에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세대에게는 우리가 어떤 식생활 개선을 좀 근거에 의존해서 개선을 해야겠는데 우리가 지금 의심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즐겨 먹는 음식이고 맛을 돋구는 반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직 그 근거가 그렇게 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맛있는 음식은 즐기시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물론 신선한 야채나 과일 충분히 드셔야 되겠고 거듭 강조하지만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네. 내시경 검사 받으시고 또 젊은 층에서는 직장에서 하는 검진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2년에 한 번 검사를 하면은 80%가 조기 위암이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면 99%가 조기 위암입니다. 그 정보를 새겨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역시 정기검진으로 시행해야 되는 위내시경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뭐 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탄 고기 뭐 이런 나쁜 것 있긴 하지만 100% 우리가 이걸 예방하기가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같이 도움되는 음식으로 좀 보완을 해달라는 말씀이랑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관리나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위암 예방에 중요한 생활 습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에게 흔한 위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종 소화기 질환과 위암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보다 자세한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암병원 위암센터장이신 외과 양한광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 교수 조비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이야기 SNUH 톡톡.